외래어 같은 거 많이 쓰면은 뭐라다를 구분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이제 룰 꼬야 된다고 하는데 사장님 이거 컴퓨터 죽일까요?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를 죽인다고 해서 놀라고 이럴 적도 있고. 한국에 이제 도착하셔서 네. 가장 힘들었던 점도 있으신가요? 한국에서 그 같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그렇게 외래어들이 많이 영어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많이 지금도 어려운데 그런 게 많이 어려웠어요. 그런 것도 어렵고 북한은 이제 2~30리 같은 거는 기본으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. 2~30리면은 한 6~7km 이런 네, 건가요? 그런 거는 그냥 뭐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녀요. 2~3시간 걸리거든요. 예, 그런 거를 그냥 막 걸어 다니거든요. 뭐 시장도 좀 멀면은 그 시장 보러 가거나 뭐 시내 나가려고 하면은 그런 데도 있고. 2~30리 기본 걸어 다니는데 여기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외래어도 외래어지만 내가 그거 여기 말하면 자꾸 버스도 타야 되고 뭐 택시도 타야 되는데 그게 자꾸 안 타보도록 북한엔 차가 그게 없어요. 근데 그거를 안 타보고 버릇해가지고 오스타도 몰미나고 하나원에서 이제 그거 실습 같은 거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. 뭐 꽃꽂이든 아니면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중소기업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체험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나가지 못했어요. 내가 몰미가 너무 심해가지고. 아, 차를 많이 안 예, 안 타보셨죠? 타봐가지고. 그냥 나는 걷는 게 너무 편해서 그랬단 말이에요. 여기는 걸을 수가 없던데, 뭐, 이렇게 걸어서 갈수 있는 거. 그게 좀 힘들었어요. 계속 버스 타야 되고, 택시 타야 되고, 막 계속 차를 타야 되니까 나는 걷고 싶은데, 이렇게. 응,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, 그게. 그리고 뭐 나는 처음에 몰라가지고, 그냥 북한에서는 이렇게 선 들고 이렇게 하면 다 태워주거든요, 차. 어디 가요? 그럼 비용 내고 이렇게 타는데, 처음에 몰라가지고, 여기 와가지고, 이렇게 차막 세웠어요, 막 가는 차막 세워. 근데 어떤지 넝구방이 막 서더라고요. 넝구방 말하면 이렇게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뭐 6인용, 7인용 사는 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막, 근데 막 선을 들고 막 세웠어요. 택시인 줄 모르고, 택시 타야 되는 줄 모르고, 그냥 아무나 세우면 세워주는 줄 알고 초기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 타면 큰일 날탈 뻔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 거 타면 안 된다고. 아, 그쵸, 그쵸, 그쵸. 네, 그래가지고 창문 내리고서 어디 가냐고 했는데 집에 간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래가지고 아유 아니라고 그러고서 막 보내버리고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요. 그런 거 있고 또 그리고 또 그런 거 일하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 내가 아는 게 없고 그렇게 하다 나니까 일하면서도 외래어 같은 거 많이 쓰면은 뭐라다를 그랬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이제 룰 꼬야 된다고 하는데 사장님 이거 컴퓨터 죽일까요?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를 죽인다고 해서 놀라고 이럴 적도 있고. 아, 컴퓨터를 꺼라. 이거 이제 컴퓨터 죽일까요? 컴퓨터를 죽일까요? 막 이러고 놀래가지고 죽이다니 막 이러면서. 아무튼 그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게 현역견 있잖아요.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헤어져서 한 세월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좀 떨어져서 산 세월이 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에서 오면은 뭐 뭔가 이상하고 뭐 어디 혹달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입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. 그래서 북한에서 왔다는 말은 잘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. 아는 분은 아는데 뭐 북한에서 굳이 왔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살았어요.